오늘은 문스타 인베스트먼트 문장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한 3주 만에 뵙는데요. 그때 말씀을 해주셨던 게 9월 말까지 유동성 상황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조정기 나올 수 있고 소폭의 반등은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유동성 상황을 봤을 때 또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하셨었거든요. 네. 최근에 그렇게 급락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2차 조정기라고 할 수 있을런지 네. 이 강도는 셀지 이거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그때 3주 전인가 그때 네. 나왔을 때 제가 그 소나기 말고 장마 기간에 좀 비유하면서 좀 안전하게 좀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려하시라고 네.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2차 조정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아니 또 속단하기 힘들지만 1차보다는 2차 조정기가 좀 더 강하지 않겠나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강도가 셀 것이다. 2차 조정기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증시 급락에 영향을 줬던 게 뭐 경기 침체 언급 계속 나오잖아요. 예,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부터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예. 대표님 관점 들어볼게요. 저는 뭐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가 향후 한 9개월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9개월 이내에 발생할 예. 가능성이 있다. 근거는요? 일단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판단보다도 제일 중요하게 신뢰하는 거냐면 금리의 그런 방향이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운전하더라도 뭐 60km 달리는지 90km 달리는지 이를 보면 계기판은 속도 계기판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금리에 모든 게 다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금리에는 가장 중요한 이제 힘이 센 기관이 하나 있는데 미국의 연준이 금리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했을 때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향후에 경기 침체 일어날 거라고 이제 보시는데 네. 그거는 좀 이제 많이 좀 명확하지 않는 게 기간이 너무 늘어지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게 역전되었던 게 정상적으로 해소가 될 때 그때가 제가 봤을 때는 시그널로 볼 수 있는데 전일 그 미국 시장에서는 드디어 10년물하고 2년물이 역전 현상이 장중이지만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 해소 국면에서 예, 예. 오히려 그런 시그널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포착을 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네. 어차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연준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분도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말뿐일 때가 있고 결정적인 이제 시기가 도래한다고 볼 때 저는 이제 금리를 보고 결정하는데 네. 실제적으로 좀 더 이제 가까운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게 3개월하고 10년물이 역전되는 네.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통 이제 9월에 네. 기준금리 인하하면 유동성이 좀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통념들이 있잖아요. 네. 예. 네. 더 안 좋아지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를 네. 이제 짚어주기 전에 먼저 이제 좀 금리 역전에 대해 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을 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기가 가열되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단기금리는 올라가게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경기 가열된 부분을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장기 성장률이 좀 떨어질 거라 생각하니까 장기 그 금리가 떨어지면서 역전이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역전됐던 현상이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는 뭐냐면 경기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미 연준에서는 단기 금리를 떨어뜨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생각한 정점이 됐을 때는 장기 금리가 많이 떨어지게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현상이냐면 드디어 연준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단기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서는 그걸 선반영을 해서 그 단기 채무리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하폭을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25bp를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50bp 컷 그다음에 12월에도 25bp 해서 현재 패드와치에서는 연내 100pp 정도를 인하하게 지금 돼 있는데 네. 지금 3개월물 금리가 지금 5.1%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10년물 금리가 3.78 정도 네. 8 정도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3개월물은 단기 금리잖아요, 아주. 그럼 기준 금리 예를 100pp가 떨어지면 거기서 이제 100pp 컷을 해 버리면 거의 뭐 한 4%
초반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30년물이랑 그, 이제 축소가 축소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시장은 더 연준이 단기금리 더 떨어뜨린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뭐 저나 여러분보다도 사실 연준에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는 박사님도 계시니까 네. 어련히 거기서 더 경기 관련돼서 더 많이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경기 침체가 좀 더 와닿는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코노미스트라든가 뭐 스트래티지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제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확인할 때는 이미 늦었다. 왜냐하면 이게 증시의 고점은 경기 침체가 발생돼서 그 고점이 생긴 게 아니고 증시의 고점은 경기 침체가 발생하기 전 한참 전에 고점이 생기고요. 경기 침체가 확인되는 시점에 오히려 주식가가 많이 빠져서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사실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증시가 앞으로 경기 침체로 향해 가는 측면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상승보다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클 수 있다고 좀 봐야 되는 게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종류가 뭐 소프트 랜딩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드 랜딩을 할 것이냐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금리가 정상화되면 네. 그 예를 들어서 단기 금리는 떨어지고 장기 금리는 뭐 더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벌어지니까 장단기 금리가 정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거를 우리가 영어로 스티프라고 하잖아요. 네, 스티프닝. 그러니까 그게 가팔라지는 거를 이제 현상을 스티프닝이라고 이야기를 네. 하는데 경제학에서 이런 그 금리의 어떤 정상화 과정을 스티프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 침체기의 이 스티프닝의 형태가 예를 들어서 불이냐 배어냐 따라서 증시 하락폭은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파르냐? 예. 좀... 아니 그보다도 그러니까 스티프닝이 가파른데 단기가 많이 빠져서 가파른 것인지 단기가 덜 빠지고 상대적으로 네. 장기가 그만큼 못 빠지고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이. 단기가 급격히. 예. 왜냐하면 단기가 급격히 빠진다는 말은 연준이 유동성 공급을 해서 경기 하강을 막겠다는 건데. 근데 의외로 경기 하강을 막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 뭐냐면 그 20년 만에 살아났던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생기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원하는 폭에 경기 진작을 못 해주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를 못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현상을 베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지금 제가 이 불과 베어 스티프닝을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2020년 이후에 그 미국이 이제 코로나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네. 미국에서는 이제 양적 완화나 금융통화 정책으로 유동성 공급을 하겠지만은 재무부가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재정지출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2023년하고 2024년 현재 그 올해 이제 예상돼 있는 재정지출 규모가 GDP 대비해서 한 28% 정도를 그 지출하거든요. 네. 한 7조 이상을 지급을 하는데 미국의 GDP 규모가 28조면 7조 원 이상이 7조 달러 이상이면 거의 30% 육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적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가 GDP 대비해서 그 6, 7% 정도 수준에 지금 오는 단계인데 이게 얼마나 많이 재정 지출을 많이 하냐면 네. 코로나 그 금융위기 당시에 그때 재정 적자가 GDP 대비했을 때 7%대 수준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경기가 예. 좋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경기가 나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많이 지급을 해서 네. 지금 경기를 이제 그 살리고 있다는 말은 이들은 그 세금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경기 부양하는 게 아니고 그 막대한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재정을 조달해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향후에 조달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최근까지는 그 단기물 중심으로 조달을 했었는데 네. 그 단기물로 많이 조달하다 보니까 단기물 조달 그 한계 비중을 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장기물을 발행을 하게 되면 장기물을 많이 발행하게 되면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장기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장기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장기 금리는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금리는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져서 이게 스티프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베어 스티프닝이 생겨버리면 우리가 말하는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라는 형태로 봐서 스태그라고 볼 수 있는
방도 펼쳐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의 충격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이 계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2차 조정이 좀 그 위험할 수 있고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동성 문제도 이거를 살폈으니까 추가로 좀 살피면 네.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도 또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다시 그 여쭤봤던 그 네. 일단 9월 중순에 예정이 돼 있는데 네. 그 부분 유동성이랑 같이 연계해서 네. 좀 살펴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제가 일전에 나와서 그 시중 유동성은 지급준비금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다시 이제 기억을 좀 상기시켜드리면 왜 이제 지급준비금이 시중 유동성이냐면 그 금융위기가 발달됐을 때 그때는 연준 자산이 한 8,500억 달러 되거든요. 네. 그 중에서 지급준비금은 125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연준 자산 내에서 지급준비금 차지한 비중이 낮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유동성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신용창출 형태가 어떻게 벌어졌었냐면 정상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서 유동성금이 이루어졌는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게 좀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연준 자산이 한 8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8조 달러 정도 되는데 지급준비금이 지금은 한 3조 3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8조에서 3조 3천억이면 비중이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은 뭐냐면 연준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M1을 중심으로 한 그런 유동성 공급이 지금은 시장에 영향이 크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지급준비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주의를 가지고 관찰할 필요가 네. 있다. 그러면 지급준비금 자체가 시중 유동성의 증가와 감소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였고 네. 그럼 그 동향이 수치로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제가 일단은 전체적인 규모는 잘 아시니까 근데 앞으로 9월하고 10월하고 11월, 12월 4개월 동안 그 유동성 상황은 아, 네, 죄송합니다. 네, 한 2천억에서 2,500억 정도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그 지급준비금은 그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하고 부채가 같은데 그 소마 계정하고 대출은 연준의 자산이거든요. 네. 그리고 부채 계정에 있는 영내포랑 재무부 TJ가 넘어가면 지급준비금이 나오는데 저희가 현재 미국은 그 양적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양적 긴축이 600억이었는데 테이퍼링 축소로 해서 250억 정도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보면 양적 긴축은 지금 이게 패시브 QT를 하고 있는데 만기가 돌아오면 재발행을 하지 않아서 그냥 만기 돌아온 부분을 그 일단 축소로 하고 있는데 국채는 250억 달러 정도를 축소로 하고 있고 매달 MBS는 350억 달러 매달 축소를 하는데 MBS는 30년 이상의 장기 국채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기가 돌아오는 게 아무래도 좀 작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모기지 관련돼 있는 국채는 150억 달러 정도가 이제 축소가 되면 5일 기준에 한 400억 정도가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4개월이면 그 양적 긴축에 따라서 유동성이 줄어드는 게 한 1,600억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을 좀 그 상기해 보시면 작년 초에 SVB 사태가 터졌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미국의 그 금융 구제 자금으로 BTFP를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은행들한테 대출을 해줬었는데 그게 2025년 3월이면 프로그램 종료가 됩니다. 그럼 앞으로 보면 한 7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남아 있는 잔고가 1,100억 달러인데 네. 그 월별 기준에 생각하면 올해 연말까지 한 550억 정도는 상한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유동성 상한만 보더라도 한 2천억에서 2,500억 가량은 좀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지급준비금이 한 3조 2,800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에 SVB 사태가 터졌을 때가 지급준비금이 3조 달러 수준이었어요. 그럼 만약에 3조 2,800억에서 2,500억이 만약에 줄어들면 아, 그때 당시 상황 그때 당시 상황으로 금융위기에 준하는 그러니까 금융위기보다는 뱅크런 관련된 은행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또 걔네들은 또 빨리 움직일 겁니다. 네. 그런데
질문하신 네. 건 이거잖아요. 그 금융이 그 금리가 인하를 하면 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금융 유동성이 더 늘어날 거로 생각하는데 네. 제가 여쭤봤던 거. 네. 근데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면 이상하게 모르지만 주가가 많이 빠지더라. 그런 설명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네. 드리면 자 이것도 좀 띄워주시면 좋은데 연준의 금리 인하가 유동성에 예. 미치는 영향을 연준의 금리 인하가 네. 그 생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제가 시중 네. 유동성은 지급준비금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BTFP 창구가 1,100억이 있는데 그 은행에서 이 BTFP를 통해서 돈을 빌렸을 때는 높은 금리에 돈을 빌렸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들이 유동성 위기를 만약에 해결했으면 특별하게 그걸 유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갚아버리고. 근데 만약에 그 금리가 떨어진다면 떨어진 그렇죠. 수준에서 자금을 또 조달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더 싸게 빌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그렇죠. 해소해버리는 게 나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은행 입장에서는 좀 잉여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예를 들어서 조기 상환하게 되면 시중 유동성은 그만큼 축소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2025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이제 상환이 되는 게 아니고 올해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고 또 11월 달 이 금리를 인하는 폭에 따라서 유동성이 조기 상환한 부분에 따라서 더 감소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러면 이전보다 550억이 더 축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적 긴축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MBS는 만기가 늦게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그 모기지 금리를 7에서 8% 정도에 조달을 했는데 금리가 떨어져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기지 금리를 5에서 6% 정도 쓰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담대를. 비싼 주담대 금리를 갚아버리겠죠. 미국 네. 사람들은 다시 갚고 리볼빙을 하는 수요가 있으니까.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도 MBA 관련돼가지고 이 모기지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되냐면 갚게 되는 형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MBS의 조기 상환에 따라서 QT가 진행될 수 있는 그 금액이 증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금리 인하가 만약에 급격하게 일어나면 더 빨라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빚컷이 남은 나온다든가 그런 상황이. 네. 근데 지금처럼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금리 인하에 대한 빚컷에 대한 시장 기대가 높아지겠어요? 안 높아지겠어요? 높아지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네. 게 금리를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금리 관련해서 생소하시니까 그런 거지 결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차분히 듣고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이 금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되게 잘 아셔야 되고 실제로 금리라는 우리 생활에 되게 많이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왜 유동성 현상이 축소가 되고 왜 주식이 그러니까 폭락을 하락을 하는 이유는 이런 유동성 메커니즘에서 설명을 해주면 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가 유동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예상을 해주시면서 네. 4개월, 그러니까 4개월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유동성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금리,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네. 좀 안 좋으면 금리 인하를 더 급격하게 하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유동성 상황이 더 급격하게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네. 지적을 해주신 건데요. 그렇죠. 근데 사실 미국 쪽에서 이제 11월에 대선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네. 이것을 그냥 지금 옐런이 그냥 방관하고 있을까? 그냥 두고 보고만 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기도 해서. 아, 근데 9월달은 옐런 그 누님, 옐런 네. 그 할머니 오셔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 9월까지는 그 회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그 무슨 말이냐면 네.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네. 우리 그 QRA 내용 네. 보시려고 하는 거죠? 네, 그거 네. 하기 전에 네. 여러분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지금은 유동성 상황이 과거랑 좀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유동성 네. 상황이 과거와 많이 바뀌었다. 자, 네. 제가 새로운 유동성 패러다임을 좀 네. 그 보시면 네. 2020년에 보면 이제 그 이전에는 금리를 제로금리하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제 경기를 좀 진작을 했었잖아요. 근데 2020년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재무부가 전면에 나서서 엄청난 재정 지출을 하게 됐잖아요. 이 과정이 어떤 게 있냐면 그
통화 정책은 금리랑 이제 양적 긴축, 양적 완화를 통해서 했었는데 이거와 동시에 또 뭐가 발생이 됐냐면 재정 적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통해서 재정 지출을 통해서 또 유동성 공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구조에 어떤 구조가 있었냐면 그 위기가 생기니까 갑자기 시중에 많은 유동성을 공급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인용 유동성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인용 유동성을 연준에서 그 리버스 레포라고 역레포라고 하는 그러니까 직접 역레포는 뭐냐면 연준의 CMA 계좌로 생각하십니다. 연준에서 기준금리에서 플러스 OBP를 해서 그 금리를 주고 시중 유동성을 연준이 이제 관리를 하는 구조인데 그게 한때 2조 달러 이상까지 증가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옐런 재무장관님께서 이 통화 긴축 시기에 발맞춰 가지고 단기 채권을 발행하면서 역내포 있는 자금을 재무가 쓰셨어요. 근데 그 역내포의 돈이 한도 끝도 없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거의 바닥에 와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비드 이후에 이제 국채 발행량하고 재정 지출 내용을 좀 보면 그러니까 위기가 터졌을 때는 급하니까 단기채로 많이 조달을 할 수가 있는데 통상 보면 그 우리도 현금 서비스로 부채를 땡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의 어떤 채권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자금 조달해야 되는데 단기 채권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비중이 전체 부채 중에서 20% 미만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현재 재무부의 단기 채권 그 조달 비중이 23%가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적정 수준 이상을 해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는 그 자금 조달을 통해서 재무부가 유동성 공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역내포에 들어가 있는 자금을 단기 채권으로 갖고 와야 되면 시장은 기본적으로 금리를 보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단기 채권 금리가 역내포 금리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기 국채가 금리 인하를 반영해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역내포에 예치를 하면 5.3% 주는데 지금 1개월물 할까 3개월물이 이미 5.4% 밑에 있기 때문에 역내포로 자금이 더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또 신용 유동성을 흡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국의 재무부는 채권 조달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 매 분기마다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발표를 하는데 이 7월 30일 날 Q&A 내용을 보시면 그 3분기에 단기 채권하고 장기채 조달이 단기채는 1810억을 단기채 조달을 한다고 했고 장기채는 5590억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Q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지금 조달했냐면 이거는 8월 29일 날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빌이라고 하는 게 단기국채거든요. 아, 3560억을 발행했잖아요. 그리고 노트하고 본드라고 하는 중기채가 1500억 정도 지금 발행을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QRA에 보면 단기채 발행이 훨씬 많이 된 거잖아요. 과도하게. 그럼 실제적으로 이걸 보면서 뭘 이해를 할 수 있냐면 8월 달에 1차 조정 이후에 8월 달에 제가 반등이 생각보다 강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8월 달에 이미 재무발 유동성이 엄청나게 공급이 됐던 거죠. 그러면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과잉하게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반대국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차트 보시면 이 장기 채권 순발행량은 늘어나고 단기 채권 순발행은 축소되면서 시중 유동성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9월 달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월 달은 이 유동성 축소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 경기 침체에 대한 그 부담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상황이 더 과도하게 된다면 유동성 축소 현상은 더 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9월 달의 조정은 좀 조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9월 말까지는 유동성 현황을 봤을 때 조금은 주의하고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문장주 대표님과의 대화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